있잖아. 아는 사람 모두 다 자다가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?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다른 사람들, 또 그 아는 사람들을 아는 다른 사람들, 또 그 아는 사람들을 아는 다른 사람들, 계속해서 말이야. 하루 밤새 다 자다가 죽으면 무슨 일 생길 것 같아? 어젯밤 어땠어? 보드커피래. 야, 있잖아. 아는 사람 모두 자다가 죽으면 무슨 일 생길 것 같아? 응? 그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다른 사람들, 또 그 아는 사람들을 아는 다른 사람들, 또 그 아는 사람들을 아는 다른 사람들, 계속해서 말이야. 하루 밤새 다 자다가 죽으면 무슨 일 생길 것 같아? 우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자질 않아.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겠지만 여기서 우린 이렇게 깨어있잖아. 따지지 마. 생각해봐.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자고 있든 낮잠을 자고 있든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든, 근데 갑자기 숨이 멈추는 거야. 그리고 그게 끝이라는 거지. 인류라는 위대한 실험의 끝.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? 응. 근데 그거 굉장히 슬픈 일 아닐까? 왜? 뭐가 슬픈데? 누가 알아? 누가 그거 인식해? 애완동물들?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. 뭔가 우아할 것 같아. 무슨 의식 같은 느낌도 들고. 모두가 잘 준비를 해. 늘 하던 일. 입 닦고 화장 지우고 세수하고 그리고 눈 감고 자려고 해.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나, 무엇을 했었어야 했나, 그런 거. 그리고 결국 생각의 흐름이 점점점 끊겨서 완전한 투성의 순간에 다다르는 거야. 그리고 잠들고서는 다시는 안 깨어나는 거지. 꿈은 꿔? 잘 모르겠어. 하지만 끝에 가면 뭔가 있긴 해. 생각해야만 하는 그 뭔가.
죽음이란 그런 것일지도 몰라. 마지막 생각이 무한대로 나눠지는 거. 근데 왜 모두 한꺼번에 죽어야 되냐?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고. 그렇게 하면 뭐랄까 좀 더 균형이 잡혀 있다고나 하나? 응, 확실히 그래. 감사합니다. 난 그렇게 돼도 괜찮을 것 같아. 뭐가? 위대한 정전.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. 괜찮은데